아까 무슨 카드를 사왔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일단은 요두 가지를 사왔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쫙 펴지는 카드거든요. 이거를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에도 사서 제 집에 데코처럼 꾸며놨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얘네를 왜 샀냐면 다이어리 꾸밀 때 다이어리에다 붙이려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 칸씩 잘라서 다이어리에 크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능하다면 얘를 좀 붙이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를 샀고, 그리고 같은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얘도 샀습니다. 이렇게 눈 오는 마을에 산타가 날아가고 있는 그런 카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붙여도 그렇게까지 두꺼워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요두 개를 샀고, 그리고 요 카드도 샀습니다. 팝업 카드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세워둘 수 있는? 그래서 사실 메시지 적는 칸은 되게 작거든요. 저는 메시지 적어서 보낼 거는 아니고, 제 책상에 자리가 없기는 한데, 암튼 어딘가에 올려놓으려고. 영상 찍을 때 옆에 올려놔도 될것 같고, 암튼 그래서 얘가 되게 귀여워서 샀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를 지금 한번 같이 뜯어보죠. 이렇게 납작한데, 얘를 아마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술의 모양,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술의 모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우와! 되게 귀엽지 않아요? 뭔가 화려하면서 아기자기하고, 얘 루돌프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아, 여기 눈사람도 있구나. 이 눈사람도 너무 귀엽고, 딱 올려놓으면은 장식이 될것 같아요. 얘를 어디다 올려놓을지는 책상 정리를 해봐야 알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얘도 하나 샀고, 사실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좀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딱 크리스마스 혹은 겨울 이런 테마의 스티커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샀습니다. 얘는 아르디움 거고, 아르디움 메시지 포인트 스티커 기념일입니다. 얘가 딱 크리스마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 트릭 올 트릿도 있고, 해피 뉴 이어도 있고, 뭐 생일, 어린이날 다 있는데,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서 얘도 잘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믿고 쓰는 아르디움 스티커이고, 제가 카드를 이렇게 사고, 저희 엄마도 카드를 꽤 사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트렉스에서 요런 스티커를 사은품으로 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양이가 있는데, 요 고양이가 눈썹이 있거든요. 되게 귀엽죠? 근데 이 고양이가 눈썹이 매력적인 양이 실제 하트렉스에서 거주 중이래요. 여기 뒤에 보면은 하트렉스 인스타그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하트렉스 본사에 사는 고양이 이름이 어구리였나? 억울이. 얘 눈썹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요거 마음에 든다, 요거. 요거랑. 다 마음에 들어요. 그냥 팔아도 살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어디 보자. 이렇게 샀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예,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면 안 되고, 퇴고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나 했네. 퇴고를 하고 책상 정리를 못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저 내일 했거든요. 지금 손 색깔이 되게 이상하네? 여기 스탠드를 켜놔가지고 손 색깔이 약간.
되게 창백한 이상한 색인데, 작년에는, 작년이 아니라 제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딱 누가 봐도 크리스마스 테마인 그 반짝이, 빨간색, 골드, 이렇게, 네일을 발랐었는데, 제가 이제 직접 바른 거죠. 근데 오늘은 저희 엄마가 하시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매니큐어를 발랐어요. 젤네일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매니큐어 아주 심플하게 발랐는데, 얘 색깔이 여기 은색이랑 지금 화면에서는 그냥 거의 검정색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엄청 진한 네이비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반짝이 하나 붙여주셨고, 유후 이번에는 요런 블루 실버 네일을 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나 뭐한다 알지? 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밤에 어울리는 기이하고 기묘한 이야기들. 캐롤이 울리고 트리가 빛날수록 빛과 소리가 덮지 못하는 악몽의 그림자도 짙어진다. 뭔가 되게 저 기이하고 기묘한 이야기들. 좀 기대되는데? 목차는 이렇다고 합니다. 오, 이번에 한번 이 리터를 사보도록 할게요. 제가 리터를 지금까지 산 적이 아니다, 한번 있다. 아닌데, 그거 리터 아닌데? 그거는, 리터가 아니라 크리터다. 아, 비평 무크지네. 크리터고, 제가 리터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사보려고 해요. 이게 다음 주에 나온대요. 12월 9일에 출고니까. 근데 이거 표지 되게 마음에 든다. 오호호호. 호호호. 이거 뭐야? 자꾸 이런 거 스누피 굿즈 내면은 나 너무 힘든데. 에세이. 연말 연시. 로딩이 안 돼. 제 방이 와이파이가 잘안 터져서 로딩이 되게 느린데, 에세이 3만원, 에세이 3만원? 에세이로만 3만원을 사야 된다고? 어디 보자. 아헐. 헐, 이거 짱 귀여워.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아이고, 이거 진짜 귀엽다. 이 노란 것도 너무 귀엽고, 대상 도서를 보자. 아, 펭수 있다. 신이 나, 신이 나, 애템 애템 신이 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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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근데 에세이로만 3만 원은 살수 있을까요? I have no money. 짜라짜라. 택배가 왔습니다. 그것도 책 선물 택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유주얼 매거진입니다. 얼마 전에 언유주얼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매거진을 보내주고 싶으시다고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받게 됐어요. 김초혁 작가님, 오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도 읽고 나서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 너무 좋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차피 애창곡은 발라드.
라는 타이틀입니다. 음악이 사랑의 양식이라면 계속 연주하라. 멋있다. 이거 그림도 되게 예쁘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